저는 원래 오른쪽에서 하는 것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다행히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 잘 작동을 해서 이거 잘 연결했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오늘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좀 쐬는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전에 저명한 수학자 어떤 분을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무엇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거나 어떤 걸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좀 당돌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발표를 해보래요. 그게 안 되면 강의를 한번 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책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발표를 함으로써 이 내용을 제가 그동안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송영기 선생님도 발표 준비를 얘기하셨을 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제가 좀 이 내용을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날짜가 8월 19일입니다. 원래 스케줄에는 건국대학의 김태희 선생님하고 제가 스케줄이 바뀌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준비는 미리 좀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기만 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원래 19일이 갈 거면 오늘 밤하고 내일 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 자신이 좀 리마인드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오늘 강의 제목은 Finitely Dominated Space라는 토폴로지컬 개념 갖고 그 다음에 프로젝티브 마주 토폴로지컬 알제프라고 마주스요리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왜 오늘 타이틀로 설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가설들에 관해서 증명 없이 서베이 위주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담감 가질 필요 없이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선 Finitely Dominated Space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에 서브 스페이스 A가 있고 거기에 컨티뉴어스 맵 R 그걸 리트랙션이라고 부를 거니까 R이라고 써야겠죠. 리트랙션이라고 부를 때는 모든 A에 대해서 RA하는 자기 자신이 되는데 즉 이 얘기를 다시 수학적으로 써보면 R 컴포짓 I는 아이덴티티 맵하고 갖게 되겠습니다. 리트랙트라는 뜻이니까 어떤 것이 줄어든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럴 때 A를 리트랙트 오브 X라고 부르고 그리고 A가 이제 네이버 리트랙트라는 말을 붙일 때는 적당한 A를 포함한 오픈셋이 U가 있어서 A가 U의 리트랙트가 될 때 우리는 A를 X에 네이버 리트랙트 혹은 간단히 줄여서 NR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X가 Absolute Neighbor Retract 혹은 Absolute Retract라고 할 때는 이미의 Normal Space Y 여기에 Y라는 Normal Space는 X를 Close Subset으로 embedded하고 있고 그 경우에 X가 이 Y의 Retract가 되거나 Neighbor Retract가 되면 그것을 X를 Absolute Retract AR 혹은 Absolute Neighbor Retract ANR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를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정의할 Finitely Dominated Space라는 것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것이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 Compact ANR 예를 들어 Compact
홀로지컬 매니폴드는 실은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하기를 적당한 CW 컴플렉스하고 항상 호모토피 타입이 같다는 게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죄송합니다. 만일 지금 X가 컴팩트 앱솔루트 네이버 리트랙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컴팩트 ANR은 적당한 CW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CW 컴플렉스를 P라고 하면 지금 Phi-X라는 맵은 P에 적당한 컴팩트이기 때문에 적당한 파이널 서브 컴플렉스 Q에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데 그때 그 Q를 이 파일을 Phi의 호모토피 인버스를 Q에 미스틱션하면 X가 파이널 컴플렉스 Q에 업투 호모토피 리트랙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X에서 Q로 가는 맵이 지금 아까 그 리트랙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I라는 노테이션을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R이라는 맵이 생겨서 R 합성 I를 하면 적당한 파이널 컴플렉스 Q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R 합성 I를 하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보르숙이라는 폴란드 수학자가 1954년에 국제수학자 회의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컴팩트 매트릭 ANR은 실은 CW 컴플렉스하고 이제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하다는 건 항상 알려져 있는 잘 알려져 있는 팩트인데 실은 그 파이나이트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설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 가설은 그 웨스트나 챔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두 방어가 다르지만 증명이 되게 됩니다. 이거 후에 뭐 라니키, 야마사키라는 사람이 다른 컨트롤 케이스리라는 그런 이론을 이용해서 다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히스토리상에서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컴팩트 ANR의 일반화인 Finitely Dominated Space라는 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어떠한 스페이스 X가 Finitely Dominated라는 건 X하고 X가 있으면 적당한 Finite Complex K가 존재해가지고 R 합성 I가 Identity하고 Equivalent한 거. 물론 여기서 R 합성 I가 아니라 I 합성 R도 Identity가 된다면 파이나이트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의 반쪽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티드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컴팩트 ANR은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티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은 마찬가지 팩트가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티드 스페이스는 항상 CW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티드에서 I는 어떤 맵이에요? 인클루전이 뭐 I가 인클루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인제너럴하게 아무거나 될 수도 있고요. R은 리트랙션. 예, R은 리트랙션. 그래서 그 보수 컨젝처는 컴팩트 ANR은 항상 파이나이트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았는데 그러면 그것의 일반화인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티드 스피스가 파이나이트 CW 컴플렉스하고 호모스피탈을 갖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화이트헤드, 밀러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제 이와 같은 가설의 그 가설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거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1965년에 마더라는 사람이 어떠한 스페이스X가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티드에 대한 필요충 조건은 X하고 S1, 원디멘탈 스피어하고 프로덕트를 하면 파이나이 CW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물론 후에 꼭 S1일 필요 없이 저 S1 이쪽 부분에 있는 컴플렉스가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제로가 되면 그걸 갖다 놓고 역시 파이나이 CW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으면 X가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티드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마더의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그 X가 finite dominated space는 CW 컴플렉스 중에서 특별히 finite dimensional CW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infinite simply cover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infinite simply cover라는 얘기는 covering space인데 fiber가 저 G인 경우이고 서동욱 선생님 발표 이제 그 풀백 커버라는 게 나갈 때 지금 여기 Y에서 X로 가는 커버링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X로 가는 컨티뉴스 랩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Y의 원소 중에서 이렇게 FA하고 PY 같은 것들을 F스타 Y로 정리하면 이걸 풀백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면 이 새롭게 생긴 이 커버링 스페이스로부터 인듀스 되는 이 풀백 커버의 파이버하고 오리지널 커버의 파이버는 호메오모픽하다는 사실을 잘, 그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그 S1의 인피니시 클릭 커버 R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익스포네셜 맵으로 커버링 맵이 결정되면 X에서 S1으로 가는 맵은 다음과 같이 풀백 커버를 가는데 이 풀백 커버 역시 그 파이버가 G가 돼서 인피니 시클 커버를 얻게 됩니다. 실은 모든 인피니 시클 커버는 다음과 같은 풀백 커버하고 항상 아이소모픽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finitely dominated space는 실은 finite 그냥 CW 컴플렉스뿐만이 아니라 화이트헤드하고 밀러의 퀘스천은 파이나이트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같겠냐 하는 퀘스천이었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알 수 있는 건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즉 그 X는 이 파이나이트 CW 컴플렉스 K에 인피니시티클 커버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그 화이트헤드와 밀러의 퀘스천으로 돌아가면 그 퀘스천의 앤서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파이나이트 도미네이트 스페이스가 적당히 있어가지고 그것이 파이나이트 CW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이퀴벌런트 하지 않는 얘가 1965년에 프랑스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알려지고 그 후에 또 다른 이그제프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따 다시 finitely dominated space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나서는 잠시 또 이제 그 대수 카테고리로 가서 프로젝티브 마주레라는서 물론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까지 돌아와 보고자 합니다. 링이 있고 거기에 어떤 마주리, 프로젝티브 마주리다.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프리 마주레 디렉트 썼는데 오늘 저희한테 좀 관심 있는 건 적당한 엔도몰피즘이 있어서 그 엔도몰피즘의 그 아이덴포텐트 맵 그러니까 두 번 한 거랑 한 번 한 거랑 이렇게 제자리 갖게 되는 그런 엔도몰피즘이 있어서 그것의 이미지가 프로젝티브마저 키가 되고 적당한 여기 Q가 그 엔도몰피즘의 커널이 된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finitely dominated space하고 왜 프로젝티브 마주를 제목을 같이 묶었느냐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위에 있는 명제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 finitely dominated space에 나오는 XK, XL 라는 그 다이어그램이 프로젝티브 마주를 센스로 보면은 여기 적당한 finite generated 여기 free 마주 F가 있고 이제 P가 이제 프로젝티브 마주리로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커뮤니티하는 게 프로젝티브 마주리라는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이제 또 파이나이트리 도미네이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걸 이제 대수적인 카테고리에다 비춰가지고 보면은 이제 프로젝티브 마주를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앞서 이제 finitely dominated space가 finite complex하고 homotopy 타입이 같지 않은 얘는 이제
페리하고 드라이라고 사람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영국의 그 월이라는 서체가 1965년, 66년에 그런 제가 시스테매틱 어프로치라고 쓰는데 체계적으로 결과를 얘기하게 됐다. 결론이 뭐냐면 어떠한 CW 컴플렉스 X 그 실은 finitely dominated space는 항상 호모토피 타입이 CW 컴플렉스와 같기 때문에 finitely dominated space를 얘기할 때는 앞으로 그냥 CW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이게 finitely dominated이기한 이 topological 명제가 그 알제브라의 카운터파트를 뭐가 갖게 되냐면 이 fundamental group이 finitely presented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X의 universal cover를 X tilde라고 하면은 그 C-star X tilde 그러니까 chain complex거든요. 근데 fundamental group이 universal cover에 free하게 액트하게 되니까 이 C-star X tilde는 free module complex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 X가 finitely dominated면 적당한 finite generated projective 마주의 chain complex하고 홈모토피 equivalent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CW complex X가 finitely dominated가 아니고 finite라면 free 마주로 이루어져 있는 finite chain complex하고 chain 홈모토피 equivalent 하다는 명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오늘 제가 증명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단히 이 내용이 왜 성립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X가 어떠한 finite complex에서 dominate 되면 그 일반적으로 어떤 subspace의 fundamental group이 원래 total space의 fundamental group의 subgroup이 되면 물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만 retract가 되는 경우는 그 지금 finite dominated 되면 R 합성 I가 identity라고 홈토피 equivalent 하기 때문에 그것에 알제브라 펑터, 펀더멘탈 그룹을 취하게 되면 R스타, I스타는 1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펀더멘탈 그룹이 finite presented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X의 유니버설 커버의 최애 컴플렉스가 finitely dominated면 이 지금 C스타 K틸다는 프리 마줄은 프리 마줄인데 파이언 K 위에서의 프리 마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텐사를 해가지고 G 파이언 X를 하게 돼서 그 G 파이언 마줄 체인 컴플렉스에 정확히 디렉트 서렌드가 되는 건 아니고 체인 홈모토피 디렉트 서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월에 월은 이걸 이제 지오메티컬리 증명하게 되고 라니키라는 사람이 이제 대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C스타 X 틸다가 finite generated projective chain complex하고 홈모토피 타입이 같다. 그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finite CW complex의 이 topological concept의 알제브라의 아날로그는 finite generated free module이고 그리고 finitely dominated의 그 counterpart는 finite generated projective 마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이라는 사람이 finitely dominated이지만 홈모토피 타입이 finite하고 다르다는 그 example를 그 다 제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제시하게 되는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projective class로 알제브라의 케이스 오류를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finite dominated space하고 finite complex하고 그것의 구별을 하려면 projective module, finite generated projective module, finite generated free module의 차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알제브라의 케이스 오류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로덴딕 그룹 혹은 그로덴딕 컴플리션이라는 것 정의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자연수라는 게 그 세밍 그룹이죠. 근데 그것의
그루어진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자연수를 포함하는 그룹 중, 아벨리안 그룹 중에서 제외하는 거, 그게 인태적으로 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수가 있을 때 그 정수를 만드는 그 컨스트럭션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S라는 커뮤터티브 세미 그룹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적당한 아벨리안 그룹 G가 있어가지고, 이런 S에서 G로 가는 세미 그룹 홈오피즘이 생기고, 이미로 S에서 H로 가는 이 그룹 홈오피즘이 있으면 유니크 홈오피즘이 있어서 홈오피즘이 있고 그 홈오피즘은 또 유니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그로덴드 컴플리션, 그로덴드 컨스트럭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R이라는 링이 있고 K0R 이라는 것은 R 위에서의 파이널티 제너레이트 프로젝티브 마주를 다 모아놓고 그것에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를 생각하게 되면 그건 세미 그룹이 되거든요. 이 세미 그룹의 그로덴드 컨스트럭션을 K0R이라고 정합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파이널티 제너레이트 프로젝티브 마주가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로부터 제너레이트 되는 프리 아벨리안 그룹인데 거기에 적당한 퍼센트가 어떠한 릴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P 디렉션 Q의 클래스하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얘 같은 형태로 제네리스 서브 퍼센트 하게 되면 그거 역시 앞에서 정의한 그로덴드 컨스트럭션하고 같은 그런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K0라는 것은 알제브라이크 펑터가 되고 특별히 만일 이 K0R은 R이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필드거나 더 일반적으로 디비전이거나 혹은 PR 프린서플 아이디어를 보면 그 다음에 로컬 링크이면 K0로 계산하면 인태적으로 G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만큼은 넘어가 그 K0R과 더불어서 그 이제 Reduced Projective Class 그룹은 그 K0R의 적당의 퀘션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Finite Generated Free Modular Generated 되는 Sub그룹으로 퀘션트하고 그러니까 K0R은 Free Part하고 Projective Part를 갖고 있는데 Free Part를 이렇게 빼서 생각하는 걸 Reduced Projective Class 그룹이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실은 임의의 finite generated projective module P가 있을 때 그것이 finite generated stably free 다시 얘기해서 P하고 적당한 그 free module 아래 M 디렉성을 했더니 다시 R과 finite generated free module Rn과 isomorphic 하면 그건 다시 얘기하면 이 P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가 리듀스 K0로 그룹에서 지로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 리듀스 프로젝티브 클래스 그룹은 finite generated projective module라고 이렇게 stably free module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걸 매주하는 인베리언트가 되겠습니다. 실은 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그 finiteness of obstruction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머리라는 사람이 그 finiteness of obstruction을 발표하기 전에 실은 그 몇 년 전에 스완이라는 수학자가 그 원의 그 결과에 그 못 전신이 되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spherical space form problem이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컴팩트 매니폴드를 분류하는 문제일 때 유니버설 커버가 스피어하고 같은 걸 갖는 컴팩트 매니폴드는 뭐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를 스페리컬 스페이스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생각한다는 건 다음과 같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G가 파이나이트 그룹입니다. 물론 인피니트 그룹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파이나이트 그룹만 생각 하겠습니다. 파이나이트 그룹 G가 어떠한 프리 컴플렉스 X를 갖게 되고 그 X는 호모토피 타입이 스피어하고 같다고 가정하고
여기 스티어 디멘전 n이 2분일 때는 그 프리어 캐릭터라는 부분이 오더 투 시크릿 그룹 G2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얍사 스피스 포인트 세오렴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 케이스 빼기 위해서 이 n을 어드 디멘전이라는 것만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익젝트 시퀀스가 생기게 됩니다. 실은 X는 지금 스피어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기 때문에 호몰로지가 그 제로 디멘전하고 탑 디멘전에서만 G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은 익젝트 시퀀스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룹 G는 CW 컴플렉스 X의 프리하게 액트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픽스 포인트가 그 아이덴티티, 그룹의 아이덴티티 엘리먼트 말고는 픽스 포인트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렇게 프리하게 액트하기 때문에 각 체인 컴플렉스 저 그 CI들은 지금 프리 마줄이 되고 그리고 여기 CNDN은 이제 G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디멘전, 여기 C 디멘전 X부터 CN까지는 프로젝티브이기 때문에 이 CNDN의 프로젝티브 디멘전은 파이나이트가 되죠. 프로젝티브 마줄의 프로젝티브 디멘전은 당연히 제로이고 프로젝티브 디멘전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떠한 마줄이 프로젝티브 마줄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매주하는 건데 그 그룹 G가 파이나이트라면 이제 이 그룹 그 마줄이 실은 프로젝티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부터 이 시퀀스들이 여기 제스로부터 출발해서 제스로 끝나는데 여기 가운데 것들이 프로젝티브 마줄이 되게 돼서 이것들을 이제 스플라이싱하면 그 엮으면 다음과 같은 프로젝티브 레졸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티브 레졸루션이 생기는데 그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코어몰러지를 계산하게 되면 그룹 코어몰러지가 이제 피리오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룹 G가 피리오드 코어몰러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 만약에 그룹 G를 파이나이트 그룹을 생각하지 않고 인피니트 그룹을 생각하게 되면 그 아까 CNDN이 프로젝티브가 안 되고 프로젝티브 디멘전이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피리어드 코어몰러지를 갖는데 애프터 제로 스텝이 아니라 적당한 K 스텝 뒤에서부터 그룹 코어몰러지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필요 조건을 하나 찾았는데 실은 수완이라는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 스미스라는 수학자가 1940년 경에 필요 조건을 찾게 됩니다. 파이나이트 그룹이 이거는 스피어와 호모토피 타입이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스피어의 프리하게 액트하게 되면 G의 모든 아벨리안 서브룹은 C클릭이 된다. 근데 후에 그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리어딕 코모로지라는 개념하고 아벨리안 서브룹은 C클릭이고 뭐 엘리멘터리 아벨리안 그룹 P 서브룹의 랭크가 1보다 낮거나 작고 그 다음에 G의 실로 서브룹이 C클릭이나 제너럴라이즈드 쿼터니안 그룹이다라는 이런 캐릭터라이징이 바뀌어졌으니까 스미스의 결과와는 이제 앞서의 피리어드 코모로지를 갖는다는 개념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스피어의 프리하게 액트하면 그룹 코모로지가 피리어드 코모로지를 가서 피리어드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피리어드 그것의 역으로 피리어드 코모로지를 갖는 그룹이 있으면 항상 스피어의 프리하게 액트하게 됩니다.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1957년에 밀러라는 사람이 아닌 이그젬플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러가 발견한 건 파이나이트 그룹이 스피어의 프리하게 액트하면 또 다른 피어 조건을 찾은 거죠. 주의 우리 인볼루션 엘리먼트가 센터에 들어간다.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게 돼서 그러니까 실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스피어가 이제 매니폴드가 그걸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 D2P라는 다이아드랄 그룹은 어떠한 스피어에도 프리하게 액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은 피리어드 코어머러지를 갖는 그룹이 스피어에는 프리하게 액트할 수 없지만 이 토폴로지가 카테고리와 호모토피 카테고리로 봐. 그래서 스피어하고 호모토피 이퀴버런트한 어떠한
finite complex하고 finite complex에 free하게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수환이라는 사람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예 호모토피 이퀴버런트 스피어, 호모토피 스피어가 아닌 스피어하고 스피어에 프리하게 액트하는 그런 대수적 명제는 P제곱 2P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는 거다. 그걸 이제 후에 월, 마드센, 토마스 이런 수학자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은 수환이라는 사람이 그 것을 얘기할 때 바하 같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PI들은 finite generic projective matrix이고 지금 여기 그룹지가 periodic homology를 가지니까 periodic resolution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바하 같은 exact sequence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수환 obstruction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돼서 지금 K0-GG를 적당한 K0-GG의 서브그룹 TGG로 쿼션트한 그런 어떤 오브스트럭션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로일 때 스피어에 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은 파이나이트 컴플렉스에 프리아렉트하다 프리아렉트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수환이 보이기를 그룹 G의 피리오디가 아니면 적당한 이 K하고 적당한 finite double complex X가 있어서 X의 호모토피 타입은 S의 여기 스피어의 디멘전은 이 그룹 G의 피리오디 N과 관련이 있는데 적당한 KN-1 호모토피 타입 같은 finite complex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수환 complex X는 finitely dominated이고 그 finitely dominated complex가 언제 finite가 될 거냐 그걸 이제 알려주는 obstruction이 이 바로 수환 obstruction이라는 건데 이 사실을 월이 이제 일반화하게 됩니다. 그 월의 finiteness obstruction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다시 또 다른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CW 컴플렉스 X가 아일랜드 맥리넨 컴플렉스라는 것은 커넥티드이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그룹이 G이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커버가 컨트랙터이고 그러니까 그 R하고 S1이 나왔었는데 그 R이라는 그 S1은 KG1 인테저 그룹 G1 컴플렉스가 되겠죠. R이 컨트랙터가 되니까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중에서 이렇게 유니버설 커버가 컨트랙터블한 특별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의 체인 컴플렉스 이 오그멘티드 셀룰러 체인 컴플렉스를 생각하게 되면 KG1은 유니버설 커버가 컨트랙터블이기 때문에 그 이 셀룰러 체인 컴플렉스가 프리 레졸루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사실로부터 이 코모로지컬 디멘전이라는 걸 이미의 마줄은 프로젝티브 마줄의 호모로피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트리비얼 G 마줄 G가 있으면 이제 P0가 생기게 되고 아까 정두락 선생님께서 그 E라는 오그멘테이션 맵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오그멘테이션 맵을 생각하고 그것의 커널을 생각하게 되면 그 커널이 일반적으로 프로젝티브가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히트하는 프로젝티브 마줄의 시퀀스를 생각하면 그룹의 코모로지컬 디멘전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보다 이 K조 컴플렉스는 그룹지가 있으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옵토모토피 유니크하게 돼서 그것의 미니멀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것을 그룹지의 지오메트릭 디멘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오메트릭 디멘전과 코모로지컬 디멘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니퀄리티가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으면 이제 아까 프로젝티브 레졸루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Predefined condition 중에서 다음과 같은 각 이 프로젝트 마주리 디멘전까지 finite generative는 FP에 모든 아이의 finite generative는 FP infinite 그리고 이 cohomological 이 resolution이 finite 다시 얘기하면 length가 finite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마주리 finite generative는 FP 그리고 각 프로젝트 마주 PI를 free 마주로 택할 수 있게 되면 그 그룹의 타입 FL 그러니까 free니까 FF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free라는 거를 불어로 하면 리프 그래서 FL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실이 그룹 G의 타입의 FP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FP 인피니트하고 코모노시칼 디멘드는 유한이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떠한 finitely dominated space 중에서 특별히 아일랜더 맥락인 스페이스, KG1 스페이스가 finitely dominated 라면 그것의 대수적인 관계는 그룹지의 타입이 FP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finitely dominated 가 아니라 처음부터 finite KG1이면 그룹지의 타입은 FL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은 그 아까 지오메트리컬 디멘저라고 코모노시칼 디멘저를 일반적으로 부동하게 따르겠다고 실은 디멘저이 3보다 같거나 크고 1이면 항상 그들이 갖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 사실이 이제 아일랜드로 가면 그 수학자가 그 페이퍼에는 증명은 없고 그냥 결과만 나와있고 월이라는 사람 다음 같은 경우를 보여드립니다. 그 위 정리에 역이 성립한다. 단 그룹 G가 finitely presented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cohomological 디멘전이 3보다 같거나 큰 경우 물론 1인 경우에도 하지만 그래서 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월의 다음 같은 결과는 조금 전에 한 결과를 이렇게 일반화한 거죠. 수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별히 그 KG1 컴플렉스에 관해서 저랑 같이 확립한다는 걸 이제 더 일반화한 걸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finite dominated space가 성립하기 위한 대수적 명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finite dominated가 finite하고 homotopy를 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게 언제 같으냐 그걸 얘기해주는 obstruction을 제시하게 됩니다. W-T-X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월 obstruction W-X, 오메가 X는 이 K0 그 알제브라의 K0 그룹의 그 여기 P스타는 지금 X의 유니버 커버에 finitely dominated니까 앞서 사실에 의해서 그 FP 타입의 체인 컴플렉스하고 호모토피 타입이 같은데 그것들의 이렇게 alternating 클래스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월 obstruction이라고 정의하면 저것은 실은 X의 호모토피 타입에만 관련해 있지 프로젝티브 레졸 체인 컴플렉스 P스타를 택하는 방법에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것의 reduced part가 지로면 지로일 경우에 한해서 finite complex하고 homotopy 타입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아까 K0 G는 G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reduced part는 지로가 되기 때문에 그 fundamental 그룹이 지로인 simply connected in finitely dominated space는 항상 finite CW complex하고 homotopy 타입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finite dominated CW complex가 finite type이다. 그 얘기는 다음과 같은 reduced K0 그룹이 지로이다라는 명제하고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월이라는 수학자가 언제 finite dominated가 finite인지는 이제 obstruction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제 발열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덕상 선생님의 결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대수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파이가 시클릭 그룹 프라이머도이고 거기에 프리미티브 피스 루트 오브 유니티를 생각해서 지파이에서 이 알제벡 인테저로 가는 맥을 생각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젝티브 클래스 그룹이 펑터니까 이제 인듀스한다고 했는데 그 맥이 아이소모티즘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 그룹지를 이렇게 프라임 모드 시크릿 그룹이라고 하고 K0 틸다에서 집지를 생각하면 지금 앞에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아이소모티즘이 생기고 그런데 그 이 알제브라이크 인테저 피스 루트 오브 유니티의 알제브라이크 인테저를 그냥 아이디얼 클래스 그룹하고 이거 이 K0 그룹하고 이제 아이소모픽하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경우에 P가 19보다 같거나 작게 되면 이 아이디얼 클래스 그룹이 제로이고 그 다음에 다른 소스에 관해서는 넌트리얼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이 사실을 가지고 P가 23보다 같거나 크면 펀더멘탈 그룹이 시클릭 그룹 오더 P이고 파이나이트리 도미네이티드고 그 다음에 호모토피타 알고 파이나이트하고 같지 않은 이그젠플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finitely dominated space, projective 마주라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컨셉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fundamental constraint은 그 X가 finitely dominated space인데, fundamental group이 지금 그 prime order 가는 cyclic group에 대해서는 example이 많이 해냈는데, 이 fundamental group이 torsion free인 경우에, 이 X가 토션 프리인 경우에는 항상 호모토피 타입이 파이나이트 컴플렉스일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펀더멘탈한 퀘스천이고 지금 X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플리 커넥티드인 경우에는 당연히 파이언 X가 트리비얼이니까 파이나이트 타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플리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이 잘 안 되니까 심플리 커넥티드 스페이스 말고 다른 스페이스에 관해서 이 가설이 성립하는 스페이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